들어오세요. 뭐 꼬만가요 이제? 아 이미 말도 안 되는 왕비를 해버렸거든. 형님들 할래요? 찜질방 옷이라니요. 남자는 이런 파스텔 톤을 입는 파스텔 톤의 옷을 입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됩니다. 불멸 철갑궁에 공속도 붙어 있는 데다가 신한급 기분 지속 효과가 공격력 및 체력이 올라가고 심지어 생명력이 적어지면 보호막을 얻는데 오익은 원래 생명력이 적어질수록 굉장히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불멸의 철갑궁 오익 정글 부적일 것 같은데. 솔랭에서 퀸 뽑아가지고 제대로 카운터 역할을 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저분들은 아주 라인전을 1대1 게임이라고 생각하면서 칼바람 나락을 하듯이 아무 생각 없이 미친듯이 딜경험을 하다가 킹이 오면 오는 대로 죽는. 제가 원하는 아주 바람직한 탑은 그냥 멍청한 마오카이나 오른 이런 거나 했으면 좋겠어요. 자, 빠져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엘리스 탑 쪽에 지금 탑도 때면서 킹을 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거는 탑 잠깐 못 봐주더라도 미드 가서 카타리나 좀 저 라인 못 밀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순보가 있겠지만 못 참습니다. 이런 식으로 형님들 포탑 어그로를 살짝 한번 뺀 다음에 바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저기 지금 퀸 있다. 어이기 이런 피냄새 추적이 개사기 뭐하는 거야. 역겹습니다. 역겹은 미드 탑은 원챔충이 지금 시작부터 무한 솔킬이거든요. 레오나니까 뭐 잘하면은 레오나님만 좀 잘해주시면은 충분히 루시안 잡아낼 수 있거든요. 좋았다. 확실하다. 들어오세요. 뒤로 돌아간 다음에 계속 평타를 때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얘도 플래시 빠져야 돼요. 고맙다. 오! 살았나? 그렇지 일로와. 바로 피입해서 안 죽죠. 있을게요. 한번 먹여주고 이런 식으로 형님 이게 어이게 사기성이에요. 잠깐 바위게 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살짝 바위게 못 먹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 고치를 그렇게 쓴다고? 어? 잠깐만 죽여버려야 될 것 같은데요? 파이크가 와주니까 살짝 뺄게요. 정말 있나? 형 죽은 것 같아. 죽은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하지만 뒤쪽에서 갑툭튀 하면서 튀어나오면은 저렇게 되는 거예요. 뭐하죠? 바로 이런 식으로 깨면서 죽입니다. 당연하죠 형님들. 저 워윅 저 장인이네요. 워윅을 하면 사실 자신감이 항상 좀 있어요. 이 옷은 멍청한 그런 찜질방 옷이 아닙니다. 저처럼 약간 패션이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이 있는 남자들만 입을 수 있는. 뭐하죠? 그럼 화려한 탑게임 하기 싫어지게 만들어줘야지. 어차피 저 이미 너무 유리해서 제 마음대로 해도 제가 상관없거든요? 어 뭐야 이게 죽어? 제압되었습니다. 아니 타워 딜 뭐야? 이 워윅 스킨이요? 근데 이 워윅 스킨이 언제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들고 있었거든요. 저기 누가 한 명 올 것 같은데? 안 오나? 이 워윅 스킨 아주 귀엽지 않아요, 형님들? 옛날에 그 빨간 망토 그 차차 맞나? 거기 나오는 그 워윅 같잖아요. 아, 아기돼지 사명제, 아니, 아기돼지 사명제인가? 그런 이속 뭐에 나올 법한 약간 역겨운 스킨이거든요. 어 얘네는 근데 어겹게 나만 1.4 아니야. 빨간 모자는 빨간 망토인가? 근데 이상해 더러운 게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고요? 전 이상해 더럽지가 않아요 진짜. 전 이상해 굉장히 호감형의 이상해 형인데 전 살면서 이상해 더럽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좀 가게 뽑을게요. 형님들 자꾸 저의 주황 셔츠에 너무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좋아요. 진짜 이제 형님들 더 이상 여기서 노는 게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런 역겨운 정글을 하는 것보다 점수나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프로게이머 모드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사이온, 사일러스, 사미라, 알리스타. 상대편 조합에 보니까는 다 헤카림한테 형님들 샌드백들밖에 없네. 이미 이긴 것 같아요. 잠깐만요. 어, 아이온 녀석 약간 선 넘.
사연이도 좀 무서움을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좀 레드 먹으러 안 갑니다. 형 이미 잡았죠? 빼야돼! 잘가. 형 그냥 뒤에서 살이지. 어차피 내가 마무리 되는데. 뭐하죠? 왜 이로 빼죠? 이거 해야 되나? 빼자. 하지 말자. 우리 신지도 온다? 어? 마장 떠? 신지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을 해놨는데, 이 자식들 지금. 뭐하죠? 빼야 될 것 같아, 형들. 아니, 신지드야, 싸울만 하지 않나? 나이스, 좋았다. 뒤지고 싶구나, 이 자식, 은서가. 어? 뒤지세요, 이 자식아. 알리아 대신 죽고 싶구나, 너. 일로 와. 오케이, 뒤집어. 아, 너무 아까운데? 오케이, 나이스. 그렇죠. 어, 신지드 형! 아, 까비. 어, 이게 이렇게 된다고? 뭐 없나? 어, 너무 아쉽네. 어, 쌈이라 저거 이 개사기다. 나요 진짜로? 알리스타면서 아주 귀엽네. 나 가고 있어 잠깐만. 어, 요도 글로 온다고? 친구야? 이 자식아. 이런 식으로 머리통을 터트려버리는 거예요 형님들. 신지형 좋다. 무조건 제가 이번 판은 나 지금 터트려야 되는 판이에요. 3이라 지금 아직도 5킬이라서 3이라를 완전히 분질러 놓지 않으면은 이 게임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냥 죽이세요 형님도. 좀 맞짝 너무 까불었다. 바로 용가할게요. 지금 신지정 기분 너무 내면 안됩니다. 내가 뭐 얼마나 센데. 아, 하지 말자니까. 아, 진짜. 어, 뭐야? 아, 쌈이라 너무 세다. 되나, 이거? 알리스타가 옆에서 지켜주면 진짜. 어, 여기 나이스다. 2차 킬게요. 오케이. 아, 유미 제압골도 안 되는데? 날 민다고 뭐 내가 죽을 것 같아, 이 자식아? 사이러스 지금 좀 약간 얼이 빠진 상태거든요? 바로 가서 사이러스 죽여버리러 가주면 될 것 같아요. 사이러스 지금 죽고 싶어 하고 있기 때문에 죽여줘야 됩니다. 아, 움직이질 못하네. 아, 죽은 거 나왔으니까. 하지만 이제 진짜 무적이에요. 쌈이랑 바텀 쪽이었으니까 이런 데서 좀 뭔가 해보자. 그리고 마오카 이제 텔도 돌아서 사이온 텔 없거든요? 무조건 지금 여기서 뭐 만들어야 됩니다.
마오카이 텔이 있어서 더 길게 해도 된다 우리. 어, 얘 안 죽어. 나이스. 이거지. 이렇게 돼야죠. 또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이 자식아. 일로 와, 이 녀석아. 오케이, 그렇죠. 이렇게 돼야죠. 봐봐요, 형님들. 이미 뭘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죠? 저 헤카림은 이런 식으로 저희 편에 뭐가 유리한지 다 눈치를 따고 있다가 사이를 만듭니다. 뒤졌다. 이거 오세요. 뭐 꼬만가요, 이제? 아, 이미 말도 안 되는 왕비를 해버렸거든. 어, 안 돼. 라인이 안 좋네. 맞아? 보실 수 있나? 약간 우리 포도 먼데? 뭐야 얘. 미포 지킬게요. 그렇지. 앞에서 미친 말이 뛰어다니니까는 뭐 죽일 수도 없고 답이 없는 거죠. 안 그래도 후반에 좋은데 진짜 너무 세네. 어, 맞아, 간지러울 뿐입니다. 하, 좋았습니다.